코로나19로 인해 제주 연구소를 방문하지 못한 관람객을 위하여 제작된 영상입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제주연구소에 온 여러분 환영합니다. 제 이름은 키오라고 해요. 지금부터 제주연구소 안에 설치된 키오 드림홀을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함께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곳은 제주 키오 드림홀로 내려가는 입구 로비층입니다. 계단을 따라 내려가면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히스토리를 볼 수 있는데요. 그럼 계단을 따라 내려가 볼까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키오스트는 1973년 키스트 부설 해양개발연구소로 설립된 이래 해양환경연구, 심해탐사, 해외기지 운영, 선박 및 극지 분야 연구, 해양조사선 운영, 대체에너지 개발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이곳은 제주 주요 해안의 모래를 전시해놓은 공간이에요. 제주연구소를 방문하는 관람객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공간 중에 한 곳인데요. 작은 섬 제주도의 해변 모래가 이렇게 다양한 것을 보시고 신기해하신답니다. 모래의 주요 공급원은 바다로부터 공급되는 조개껍질, 물고기뼈, 산호 등이기 때문에 석회질 함량이 높고 매우 하얀 것이 특징입니다. 이러한 해안의 대표적인 곳이 월정리 해변, 협재, 곽지, 함덕해수욕장 등입니다. 그리고 우도에 있는 산호 해변은 모래가 굉장히 독특해서 실제로 가서 보면 팝콘처럼 생긴 돌들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돌들은 산호가 아니라 해조류의 하나인 홍조류의 탄산칼슘 성분이 굳어서 홍조 단계를 이룬 것입니다. 혹시 우도에 가시게 된다면 산호 해변 사진만 찍고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해변의 홍조 단계들도 관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면 함양 검은모래 해수욕장은 이름 그대로 검은모래로 이루어진 해수욕장입니다. 제주의 상징인 검은 현무암이 부서져 모래를 형성해 모래가 검고 입자가 고우며 매우 가벼운 것이 특징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친구들은 어디에 살고 있을까요? 제주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인가요? 네, 맞아요. 바로 바다죠. 제가 있는 이곳은 숫자로 보는 제주바다 전시관이에요. 제주도는 국내 인구의 약 1%의 국민이 거주하고 우리나라 국토 면적의 약 2%를 차지하고 있지만 국내 해양 생물의 51%가 서식하고 국내 해양 면적의 25%를 차지하는 해양학적으로 매우 의미가 큰 곳입니다. 제주 해역은 또한 기후 및 해양 환경 변화 연구의 최적지이기도 합니다. 여기는 제주 해양 이슈존입니다. 제주 바다는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한 수온 상승 및 해수면 상승뿐만 아니라 해양 오염, 바다 쓰레기 등으로 해양 환경 및 생태계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소는 이러한 제주 바다의 이슈들과 제주도의 다양한 해양 생물을 활용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안쪽으로 이동해 볼까요? 이 전시물은 제주 바다의 조간대와 조하대에 사는 생물 표본 약 70여 종이 전시되어 있어요. 만조 때는 바닷물에 잠기고 간조 때는 공기에 드러나는 조간대의 특징, 상부, 중부, 하부 조간대와 조하대의 생물상이 매우 다양한데요. 저희는 제주도의 안반 조간대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해양 생물 70여 종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여기 전시된 해양 생물은 모두 실제 생물을 채집하여 처리한 것으로 딱 두 개만 실물이 아닌데요. 어떤 게 실물이 아닌 건지 나중에 제주연구소를 방문해서 맞추시는 분은 제주연구소 기념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 특히 지구온난화와 해수면 상승은 이미 전 지구적인 이슈입니다. 제주지역 해수면은 지난 40년간 이미 22cm 상승하였는데 이는 우리나라 전체 평균의 2배가 넘는 수치라고 합니다. 서귀포에 있는 용머리 해안은
제주 지역의 해수면 상승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곳입니다. 1987년 처음 용머리 해안에 산책로가 만들어질 때에는 만조 시간에도 산책로가 물에 잠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진으로 보이듯 해수면 상승으로 탐방로가 물에 잠기는 날이 늘어났고 2008년 산책로를 더 높은 곳으로 옮겼음에도 불구하고 용머리 해안 탐방로가 점점 유실되고 있으며 연간 통제일수도 210일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렇듯 기후변화와 해수면 상승은 머나먼 북극의 일이 아니고 바로 이곳 제주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주연구소는 위성과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한반도 기후변화와 관련된 수온 및 해수면 상승, 고수온 발생 등을 연구하고 있으며 최근 제주 해안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저염분수와 중국 기원 해조류의 추적 연구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해양 생태계 변화 연구입니다. 여기에 보이는 전시물은 암스라고 하는 해양 생물 자연 부착 모니터링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좌측에 보이는 구조물을 설치하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회수하는 건데요. 설치 후 약 1년 정도 지나면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각종 해양생물이 부착하여 서식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제주연구소는 지난해 미국 스미스소니언 연구소에서 주도하고 있는 세계적인 연구 프로젝트인 마린 G25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습니다. 강정, 서귀포, 성산 등 제주 해역의 6기 및 울릉도 남쪽과 북쪽 각 1기씩 총 8기의 암스를 설치하였으며 이를 통해 기후변화 및 해양오염 등에 따라 우리나라 해양생태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연구할 예정입니다. 이 영상은 암스를 바닷속에 설치하는 모습입니다. 제주연구소에서는 해양생태계 변화 연구를 위해 남방큰 돌고래 연구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남방큰 돌고래는 특히 제주 연안 생태계의 최상위 포식자로 우리나라에서 오직 제주에서만 관찰되고 있습니다. 제주연구소에서는 남방큰 돌고래 연구를 통해 기후변화와 인간의 활동이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고 있습니다. 제주연구소에서는 해양동물, 해양식물, 해양미생물을 이용하여 바이오에너지, 기능성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및 의약품에 활용할 수 있도록 유용한 성분을 규명하고 기능성 소재를 발굴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연구가 바로 미세조류를 이용한 기능성 원료 생산 연구입니다. 스피룰리나는 요즘 각광받는 건강식품이라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희는 스피룰리나와 같이 다양한 유용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미세조류를 대량 배양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이용해서 바이오 산업화를 위한 원료 소재 생산뿐만 아니라 건강기능식품과 기능성 화장품 그리고 신의학 소재로 활용할 수 있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제품들이 저희가 기업과 공동 연구를 통해 만든 시제품입니다. 미세조류 외에도 해양미생물과 제주특산 해양생물인 홍해삼, 소라 등에서 다양한 유용성분을 규명하고 이를 산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상존과 체험존입니다. 이쪽은 학생들이 왔을 때 체험해볼 수 있는 현미경 체험존으로 다양한 미세조류와 해양미생물을 현미경을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는 영상은 제주도 지도 모형에 영상을 입힌 것으로 제주연구소 소개 내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방면에 표출되고 있는 영상은 본원 홍보 영상이며 이 공간이 VR 영상 체험존입니다. 오른쪽 두 개 기기에서는 연구소 바로 앞 행원리 바다에서 해녀분들이 우뭇가사리를 채취하는 영상이 담겨 있고요. 왼쪽 두 개 기기에는 서귀포 범선 바닷속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주 키오 드림홀을 둘러보았는데요.
즐거운 시간 보냈을까요? 그럼 저는 이곳에서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고 있을게요. 지금까지 키오였습니다. 안녕!